페스티벌에 우리 쇼맨 진짜 기대됩니다. 참여하시다. 맞습니다. 방법을 실무지에서 인정한 팀이라는 거죠. 그쵸. 저희가 또 9회째 이 페스티벌 많이 했잖아요. 9년 동안 이 무대를 섰는데 그 1년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좀 달라진 점이 요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.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대해서 알게 된 거. 맞아요. 많이 알아줬어요. 처음보다 다르게 1회에서 거듭다면서 9회까지 오니까 많은 분들이 북코페라를 그 함축어도 알게 되고 네. 그때보다 지금이 직원이 좀 더 빵빵해졌다. 그렇죠. 많은 출연진들이 나오고 점점 키워갔다. 하여튼 하한가 없었어요. 계속 1회부터 9회까지 상한가만 쳤다.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아니 우리 박성호 선배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? 아니 뭐 공연에서 모든 것이 다 불사라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. 아니 네. 그래서 오늘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거든요. 미리미리 와야 되는데 당일 날려가지고 힘들어 지금 힘들어. 오늘 제가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. 제 스스로에게 저는 오늘 상을 주려고. 아니 우리 박성호 선배님은 정말... 또 요즘 모델송으로 거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시잖아요. 거의 얼마큼 흔들렸어? 나는 못 느꼈어. 흔들봐요. 느껴졌는데 흔들렸어? 요대송 조금만 좀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어디 나오는 거야? 김준호 씨 개인형. 소자. 네 김준호 씨 들으셨고요. 김준호 원래 더 잘하는데 준호형한테 준호형이 소장한다니까 대충 하는 거야. 존경합니다 선배님. 빨리 오셔야 돼요.